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시래기가 최고지. 아 형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양구하면 곰치가 최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신 도구리 컷. 봄을 품은 그 맛 곰치입니다. 산채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곰치는 양구 대표 특산물인데 일교차가 큰 양구의 분지 지형이 저온성 작물인 곰치가 자라기에는 안성 맞춤이라고 한다. 그렇다 맞다. 이 양구 곰치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군요. 덕분에 잎이 두껍지 않고 부드러워서 인기가 많은 양구 곰치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싱싱해 보여요 보기만 해도. 네, 어유 이 빛깔 보세요. 네, 정말 예쁘죠. 이만한 게 딱 좋은 거야. 재배기법에 따라 잎의 두께나 향이 달라진다는 곰취한다 취해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저 흑한조. 양구곰치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야. 오, 저렇게 막 드셔도 되는 거예요?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직접 만든 퇴비로만 키워서 깨끗하고 약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 정말 깨끗하죠? 자, 무농약 인증까지 제대로 받았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숑, 그리고 드숑, 웬숑이야. 현장에 뭔가 움직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1980년부터 곰취 재배를 해온 양구에서는 차광막, 살수장치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맞춤 재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이제 자동으로 차광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온기에 그 태양을 많이 받으면 이 곰취가 이제 저 억세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을 해주는 거지. 생장 온도를 꼼꼼하게 지켜주어 6월까지 좋은 곰취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이야 오기야 정성으로 키워 영양도 남다른데 기침이나 천식에 좋다고 알려진 곰취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전설 따라.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진짜. 곰치 많이 드셔야겠어요. 네, 곰치가 그렇게 좋단 얘기죠. 먹음직스럽죠. 게다가 쌉싸래한 맛과 특유의 향이 입맛까지 돋으니 봄철 이만한 보약도 없는데요. 향긋한 양구 곰치 덕분에 입안에는 봄이 핍니다. 봄이 펴요. 아, 매력 만점이에요 곰치. 장아찌 향이 너무 좋아요. 드시고 또 드시고 바쁘시다. 개가우요 영릉에 향곰치가 나거든. 곰치들 들어오세요. 제청이요. 올 봄. 자, 지난 곰치 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신토불이었습니다. 일단 워낙 큼지막하죠. 또 빛깔 좋죠. 또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는 그 고기 먹을 때 곰치 장아찌 그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이 봄철에 입맛을 살려주는 곰치는요. 특히 비타민이 풍부해서 충곤쪽에 좋다고 합니다. 곰치 많이 드시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초록빛깔 옷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잘 어울리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전통 문화 품앗이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정연댁. 네, 정연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한 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아, 나눔과 배려 속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 경남 거청 서편마을로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전통문화 품앗이 현장을 찾아 경남 거창의 서편마을로 향했습니다. 봄이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푹푹 진달래 피는 거. 왜 빨리 와. 빨리 와. 어휴, 벌써 잔치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